떨리죠. 왜냐하면 그 다음을 항상 생각하니까. 아, 요 정도 수위 괜찮다 오빠. 여자는 죽이나요? 아육대에서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육대요? 삼캔치? 네, 삼캔치. 닮았다고요? 상담을 받고 싶은 주제가 모태솔로. 친구야,요? 양심이 없네. 그 이렇게 손을 잡을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걷는데 이렇게 스치는 그 순간들 계속 화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박제 같은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도 하지 마. 설레임 리얼에이드 세미 소다. 아이 상큼해. 아이쇼. 죄송해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솔루션 대미 수다입니다. 연애라는 게 때로는 뭐 상큼하고 설레고 하기도 하지만 고민이 생겼을 때 누군가에게 털어놓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제3자의 잔소리나 뭐 뜬구름 잡는 소리 말고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코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왔다고요. 때로는 과일처럼 상큼하게, 때로는 탄산처럼 톡 쏘는 절묘한 조합으로, 데미스다 같이 청량한 해법으로 여러분의 연애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저희 프로그램이 설렘, 상큼, 건강 계속 강조할 거거든요. 네. 이유가 뭘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막내가 대답하세요. 아, 막내시였나요? 딱 봐도 막내잖아요. 양심이 없네. 몇 살 같아 보이세요? 여자들한테 많이 듣던 질문인데. 저 원래 사람 잘 꼬십니다. 데미소다에 집중해 주세요. 설렘과 상큼, 건강을 강조하는 이유, 바로 데미소다가 설레고 상큼하고 또 건강한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걸 기억하면서 데미소다 같이 청량한 해법들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방송인 김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3년차 연애 코치 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차이현입니다. 저는 싱어송라이터 남동현이라고 합니다. 야, 일단 라인업을 듣고 물론 당연히 교수님과 박호님은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섭외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동현 씨는 왜 섭외가 됐을까요? 연애를 막 엄청 많이 하고 다니나? 저 모태솔로입니다. 아, 그래요? 아육대에서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육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 미소가 아이돌 미소예요. 눈만 웃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박호님, 교수님, 동현님과 함께 저희 데미소다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배 한번 하고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네. 사연을 읽어드릴 텐데 들으시다가 내가 생각할 때 이 데미소다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지금 한 모금 하면 최고일 것 같다 하는 데미소다를 이유와 함께 마셔주시면 됩니다. 설렘이 느껴져서 저는 복숭아를 한잔 하겠습니다. 사연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의 감정이입을 위해서 사연자 본인이 주장하는 이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초반 남성이에요. 본인이 주장하는 이미지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의 꾸비 괴물 같은 캐릭터거든요. 탐켄치? 네, 탐켄치. 닮았다고요? 네,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 상담을 받고 싶은 주제가 모태솔로. 친구 아니요? 저는 그녀를 대학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쁘고 귀여워서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희는 같이 팀플 과제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도 자주 주고받고 점점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데이트 신청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모태솔로라 썸을 타는 것조차 처음이고 데이트를 한 것도 처음이라 많이 긴장했습니다. 풋풋하다. 설레 설레. 뭐 먹지? 오렌지 먹을래. 첫 데이트 기억나세요? 대실패였죠. 왜요? 왜요? 어땠는데? 활활 불타오르는 모태솔로였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과했어요. 아... 예를 들면... 말을 많이 해. 우리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근데 저는 이 상황이 기억나요. 일찍 등교를 하잖아요. 대략 뭐 한 7시쯤 넘어서. 그때 그 친구랑 같이 만나서 등교를 했어요. 근데 그 새벽 어스름이 아직 남아있는 공기와 이렇게 손을 잡을까 말까 하는데 그때 걷는데 이렇게 스치는 그 순간들, 그런 게 약간 어렴풋하게 기억에 남기는 해요. 저는 이제 첫 데이트 할 때 버스에 커버가 씌워져 있잖아요. 걷다가 저희 둘 이름을 새기고 하트를 그렸는데 그게 이제 계속 화제였어요. 왜냐면 그 버스를 타고 다들 등교를 하는데 한번 지우지 그랬어요. 그 커버를 안 바꾸시더라고요, 버스 회사에서. 그거 아직도 있을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박제 같은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박제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발 SNS에 남기지 말아요.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생각도 하지 마. 후회한다, 얘들아.
제 데이트 신청에 그녀도 흔쾌히 나와줘서 같이 밥도 먹고 오락실도 가고 영화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개그 코드도 맞는 편이라고 느꼈고요. 제가 장난을 쳐도 까르르 웃으며 재밌어 했습니다. 저도 드디어 모태솔로 탈출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세 번째 만남 때였습니다. 그녀를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면서 같이 걷고 있는데 손등이 계속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확인해. 제가 그 손을 잡아버렸어요. 그녀는 웃으면서 너 왜 손 잡냐 하길래 나는 그냥 좋아서 잡았어 라고 하면서 한 10분 정도 걸으며 지하철역까지 배웅해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만남에는 데이트 초반에 손을 잡았고 그녀도 빼지 않더라고요. 남자들이 이렇게 손을 실제로 잡으려고 할 때 많이 떨리나요? 아 당연하죠. 박수 한번 해요. 아 싫어. 아 모태솔로 아닌 것 같은데. 30 넘어서 연애할 때도 떨리고 그랬어요? 떨리죠. 왜냐하면 그 다음을 항상 생각하니까. 아 요 정도 수위 괜찮다 오빠. 어 요 정도 나쁘지 않다. 어 이 시기가 왜 좋고 달달하냐면 헤어지고 나서 그 상태하고요 이렇게 썸을 탈 때의 뇌가 작용하는 그 부위 있잖아요. 비슷해요? 동일해요. 저는 그녀에게 고백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바로 다음 만날 약속을 잡았는데 나갈 준비를 하던 저에게 그녀가 연락이 왔습니다. 나 알바 가야 해서 못 만날 것 같아. 저는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약속을 잡았어요. 약속 전날 이번에는 가족끼리 일이 생겼어. 이상해요. 세 번째 약속도 당일날 또 못 만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세 번이나 약속을 어긴 그녀에게 화를 냈습니다. 약속 파토를 몇 번이나 내는 거야. 그냥 보기 싫으면 싫다고 말해줘 라고 했더니 너는 왜 내 상황을 이해를 못해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라고 언성을 높여 싸우다가 이럴 거면 서로 안 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 그만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 짧은 썸이 끝나버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경험이 있으면 미안해 오늘 일이 생겨서 못 나가 근데 대신 다음 주에 만나자. 그쵸, 그쵸. 이렇게 약속을 잡으면 만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내가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못 만나라는 것을 애들로 표현하면서 다음 데이트 약속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경험이 없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는 왜 내 상황을 이해 못해줘?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여자분이 마음에 안 들었을지 들었을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지만 확실하진 않죠. 그렇지만 실제로 헤어진 과정 그리고 썸이 끝난 과정을 보면 결국은 남자분이 더 화를 내고 그리고 결국 남자분이 그만 만나자 이렇게 해서 깨졌거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1차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썸과 사귀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볼게요. 본인의 기준은 뭐가 달라요?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면 오빠 우리 썸 타는 거야? 사귀는 거야? 했을 때 근데 사실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항상 막바지에 많이 받았었어. 그러면 행동을 똑바로 안 한 거네. 혼나는 거 같아.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 연애의 타이밍이 잘 안 맞아요. 남자가 좀 더 빠르고 여자가 좀 더 느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는 여자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됐을 것 같아. 그리고 파이팅 넘치게 고백을 했다가 까이는 이유가 다 여자가 준비가 안 되는데 혼자 생각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이 질문 우리 사귀는 거야? 썸 타는 거야? 라고 질문을 했다면 오늘부터 일일이야?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이야기를 해야 사실 이 타이밍이 맞아요. 보통 이제 썸 탈 때 애매하게 되게 사귀자고 하지 않는 남자들 기준에는 본인도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만나야 될까 안 만나야 될까 정말 내 옆자리를 주는 거랑 어떤 감정 교류를 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여자든 남자든 우리 사귀는 거야 정리를 해야 사귀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되게 마음이 다 맞네요. 자 그러면 우리 박호님은? 전 전화나 아니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화, 시간. 네. 예를 들어서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여지면 썸이고 전화를 거는데 망설임이 없으면 사귀는 거다. 본인의 기준이 명확하네요. 그 이후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그녀는 2주 뒤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나랑 그 남자랑 간 보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짧았던 썸 말고는 여자와 썸을 탄 적도 여자와 사귄 적도 없는 모태솔로로 지내고 있습니다. 자신감도 많이 잃은 상태고요. 질문! 짧은 썸만 타고 끝나는 저 연애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여자분이 조금 2주 뒤에 남자친구가 생겼다. 아니 남자친구는 하루 만에도 생길 수 있다니까요. 나 소개팅 나간 날 사귀었다니까. 저는 이제 님이랑 이제 썸을 타면서 이 2주 뒤에 남자친구 생긴 분이랑도 같이 연락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요? 연애를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주변에 연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들끓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기본이에요. 왜냐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계속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집하셨었어요? 아, 제가 언제나 얘기를 하잖아요. 네. 연애를 할 거면 주변에도 많이 돌아. 그건 맞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너무 이렇게 저희끼리 얘기하지 말고 이분이 직접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합니다. 좀 모셔보고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현재 지금 22살이고 그냥 알바하면서 지내는 그냥 학생이신 거죠? 네네. 혹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뭘 제일 물어보고 싶어요? 정확히 제가 이제 모태솔로를 탈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기회 자체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디 가야 돼요? 그거 진짜 애매해요.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려면 여자가 많이 모이는 장소를 가야 돼요. 뭐 요리 배우러 가면 거기 다 여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취미 모임 같은데 여자들이 많이 모이는 것들이 있어요. 수다 떠는 모임, 독서 모임 같은 거. 독서도 요즘에는 공략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자분들이. 경쟁이 많은 데로 가지 마시고 혼자 돋보일 수 있는 데로 많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모이는 집단의 취미 생활을 따라서 가서 나하고 맞는 취미 생활을 찾아가시면 오히려 편안하게 연애로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해야 되라고 인위성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가지시더라도 사실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점점 그렇게 되니까 지금 그냥 걱정이 낫다. 남자들이 오해하는 게 남자들만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얼마나 많이 찾아다니게요. 어디 찾아다니셨어요? 이곳저곳 그냥 서울 곳곳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만해, 입 움직이지 말아요. 이렇게 취미생활을 찾아서 갈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 모임에 왔다라는 느낌으로 오면 안 돼요. No. 절대 안 돼요. 맞아. 취미생활에 올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라는 생각으로 와서 여자의 관심을 보이시면 안 돼요. 여자들은 본인들 일에 집중하는 남자를 제일 멋있어 하더라고요. 본업자라는 남자한테 치이잖아요, 약간. 실제로 모임에 가면 여자들이 다 관찰을 해요. 맞아. 사실은 굉장히 싹 스캔을 합니다. 1초면 스캔이 끝나요. 근데 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인지 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지 않고 진짜 취미생활을 하러 온 남자인지 알아야지. 빨리 구분을 하고 빨리 알아채요. 그리고 진짜 취미생활을 하러 온 사람한테 관심이 더 가요. 자, 그러면 저희 솔루션을 드릴 시간인데요. 우리 데미소다를 활용해서 솔루션 드리겠습니다. 이 고민의 해법에는 이 과일이 어울린다 하는 맛을 선택하시고요. 그 이유와 함께 마지막 솔루션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레몬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풋풋함의 기억이 좀 오래 가는 것도 추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포도 하겠습니다. 청포도 맛이 특히나 좀 여운이 남더라고요. 입에 계속 남아있는 것처럼. 여운이 남는 사람이더라. 저는 애플. 청사과로 하겠습니다. 백설공주의 사과처럼 치명적인 매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자를 죽이나요? 저는 자몽으로 하겠습니다.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오셔서 본인만의 상큼한 매력을 어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나오셔서 속 시원한 해답을 얻어 가시는지 궁금해요. 많은 자신감을 얻고 갑니다. 오, 얻었네. 근데 진짜 잘생기지 않았어요? 저 장난치는 게 아니라 외모 때문에 고민하실 일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자, 데미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상큼하고 더 설레고 더 시원한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 먼저 오늘도 사연자 본인이 주장하는 본인의 이미지. 이야, 강다리의 멤버십사! 누나한테 DM해. 자, 이분이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주제가 이겁니다. 금사식. 금사빠가 과연 금사식이 되는 것인가? 처음 만나서 손을 바로. 본인은 계속 연애했다고 우기는데 아무리 봐도 연애 안 해봤어. 사실 저 와이프랑